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열린 전국운영위원회는 수습책 논의 대신에 계파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아 당이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즉각적인 총사퇴는 옳지 못한 선택입니다.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을 장기간 퇴출시킬 무책임한 발상입니다. 이 대표는 본인의 당권 출마 포기 의사는 밝힌 대신 비례대표 추가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지목된 옛 민주노동단계 당권파를 대표하는 이 대표의 발언은 비례대표 경선 당선자 사퇴와 책임자 처벌로 당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참여계 등 비당권파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됩니다. 이 대표의 발언에 유시민, 심상정 공동대표 등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부정이냐 부실이냐를 떠나서 우리 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. 오늘 전국운영위원회는 이 시간까지 공방과 고성만이 거듭되고 있어 특단의 수습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당권파에서는 오늘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하고 이정희 대표가 당권 도전을 포기한 만큼 더 이상 당내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진보당 사퇴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.